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나오는 비트들, 트랩. 아마 트랩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데, 트랩하고, 그 다음에 R&B, 뭐 이러한 스타일에서 많이 쓰면 좋을 법한 가사 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깅을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그런 가사 학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리가 요즘 바이브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뭐 쓰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뭐 퓨처 베이스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퓨처 베이스 이렇게 몽몽거리는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 일반적으로 이제 신스 브라스를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뭐 그와 관련된 소리들도 좀 있고, 근데 그것보다 좀 이따 리뷰를 통해서 보겠지만 거의 트랩에서 자주 쓰이면 좋은, 요즘에 이제 레슨을 해도 요즘 이제 핫한 그런 젊은 영 래퍼들 있잖아요. 해외 기준으로. 어쨌든 저는 해외 곡을 거의 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쓰면 좋을 재료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유료예요. 돈을 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일렉트라 2.5라는 건데, 가격은 189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좀 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가상 악기고,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스펙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다운을 받느냐인데,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 데모 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모 버전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받으려는 거는 요 일렉트라라는 가상 악기고, PC 버전은 32비트와 64 따로 제공을 하고요. 네, 맥 버전도 지원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로직에서도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국내 유저 중에서 맥을 쓰는 유저가 그냥 많은 것 같아요. 뭐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맥의 어떠한 큰 장점보다도 소위 말하는 간지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맥을 사고, 맥에서 이제 많이 돌리는 시퀀서가 일반적으로 로직이니까 그걸 쓰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 맥에서 지원한다는 건 로직에서 돌아간다는 소리죠.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건 시퀀서를 좀 많이 안 써볼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맥을 쓰시면 요 가상악기도 로직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걸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저는 제 OS에 맞는 다운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톤2의 일렉트라 2라는 가상악기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ARP 멀티플레이어를 누르면 프리셋 뱅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다른 글씨를 누르면 이 뱅크 내에 들어있는 프리셋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쳤을 때 폴더 개념이죠. 폴더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뭐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뱅크가 있고 프리셋들이 있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오실레이터 부분에서 신스를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좀 변합니다. 나름 멋을 준 거죠. 근데 오히려 작업할 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와 블링블링하다 멋있다 하겠는데,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으면 눈이 되게 피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깐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작업실에 막 이렇게 LED 이런 거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눈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뭐죠? 주황색 빛나는 조명등 하나나 아니면 아예 불을 끄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뭐 데코레이션도 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오실레이터, 얘는 요런 식으로 원래는 오실레이터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얘는 오실레이터라는 큰틀 안에 신스 1, 2, 3, 4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실레이터가 4개인 거죠. 그래서 오실레이터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기능을 줄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인벨롭이라 그래서 ADSR이죠. 볼륨이라든지 필터, 그 다음에 옥스로 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글라이드 기능이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글라이드가 사실은 신스를 쓸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신스를 쓸때 제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은 글라이드,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신스 파형, 요세 가지를 일단 제일 많이 만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리셋인데 신스 파형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니까,
혹은 뭐 프리셋을 쓰지 않더라도 기본서부터 만들어 갈때 처음에 일단 신스파형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느낌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뭐 펄스로 잡는 거랑 소울로 잡는 거랑은 엄연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스타일을 만들 때는 약간 좀 몽환적인 요런 스타일을 많이 만드니까 그때 이제 필터를 걸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컷오프 컷, 그 프리, 그 뭐죠? 헤르츠를 좀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그 예를 들어서 이 뭐냐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LP 12, 18, 24가 꺾인 곡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먹이면 요 만만한 곡선이 좀더 가파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터를 더 하드하게 거는 거죠. 딱 특정 부분만. 그래서 요건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수업에도 말하지만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내가 값을 바꿨을 때 바뀌는 소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곧 자신의 실력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리사가 어떤 한 재료를 딱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요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의 노브를 바꿨을 때 바뀌는 소리들이 내가 만들려는 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런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얘네들의 노브의 기능들을 안다고 해서 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컴퓨터 공학도들이 앉아서 코딩 많이 하듯이 프로그래밍을 어쨌든 간에 이 비트메이킹을 할 때는 컴퓨터를 다룰 수밖에 없고 컴퓨터를 다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노가다를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앉아서 얘네들을 지지고 볶아서 원하는 사운드 메이킹을 했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프리셋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RF 멀티플레이어로 돼 있는데 처음에 이게 0 웰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를 누르면 이 웰컴 소리가 나와요. Welcome to Zone 2 Electro. Welcome to Zone 2 Electro. 프리셋 첫 번째 걸좀 센스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본격적으로 보면 약간 이 악기의 음색 자체가 그 사우스사이드, 그러니까 LOM 마피아죠. LOM 마피아는 참고로 트랩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듀서 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우스사이드가 있고 팀88 있죠. 페북에 누가 질문을 하셔서 어쨌든 그러한 부류의 프로듀서들 그리고 마이크 윌메이드, 약간 뭐 쓰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메트로 부밍 쪽보다는 좀더 뭐라 해야 될까, 더 턴업되는 턴업이라, 그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소리가 그냥 땅 하고 나는 게 아니라 레이어된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반을 하나 딱 눌러도 소리를 좀 채워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곡이 빈약한 느낌이 덜하죠. 지금 제가 건반을 눌렀는데 하이 쪽에서 눌러지는 거. 지금 제가 옥타브는 4옥타브를 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소리가 많이 레이어돼 있죠. 고옥타브에서 어떤 얇은 신스 소리가 났는데 동시에 뒤에서는 뭔가 백킹으로 패드 같은 게 깔리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작업자한테는 조금 편하게 작업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소리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냐 하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걸 쓰면 좀 바로바로 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요리를 할때 요리 재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냥 딱 넣었을 때 바로 요리에 써먹을 수 있는 양념장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재료 일일이 손질해서 더 커스터마이즈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게 힘든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재료를 쓰게 되면 요리가 쉽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초보분들이 이런 소리를 이제 어느 기존 곡에서 접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실제로 프로듀서들도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프리셋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약간 이름 그대로 클럽 사운드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 뭐 다 볼 순 없고요. 프리셋이 되게 많으니까 직접 받아서 보면 되고 요 키에 있는 소리들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TM88의 비트라든지 그의 메이킹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자주 나올 법한 그런 바이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수업을 해보다 보면 약간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느끼는데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만들 때 그러한 느낌을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A가 있으면 걔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관련 뭐 공부라든지 혹은 비트메이킹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뭔가 어떤 A가 있으면 그걸 거의 그냥 따라 하려는 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카피를 한다면은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특정 사운드를 따라하기 바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업이 결국엔 산으로 가고 답이 안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리뷰를 해주는 것도 그냥 그거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 바이브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류의 악기들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베껴라 라가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느낌을 내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타입비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엑소 투어라이프 릴 우지버트죠. 걔 타입비트라고 올랐는데 그 타입비트로 올라온 느낌이 그 엑소 투어라이프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 바이브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악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봤는데 일반적으로 엑소 투어라이프를 비슷하게 만들어 하면 우리나라 진짜 완전 되게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흡사하게 만들죠. 근데 그 타입비트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 다 똑같진 않은데 느낌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더 어려운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아티스트, 특정 곡들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그 작업이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느낌을 이해하기보다 그냥 기술적인 것만 되게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해외에서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인문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블럼,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비트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은데 비트를 뭔가 기술적으로 해라 하면 잘하지만 그런 감성을 내라, 그런 비슷한 바이브를 내라 하면은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계속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막 무조건 똑같이 그런 것보다 그 느낌을 이해하는 거죠. 특정 아티스트라든지 특정 사운드라든지 느낌을 이해하고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것, 그런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소리들이 작업을 할 때 쓰면은 굉장히 좀 유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악기들을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소리들은 다 제각기는 좀 다르지만, 어떤 느껴지는 바이브들은 좀 비슷하죠. 약간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 송즈가 한다든지. 이두 개는 거의 비슷하죠. 이럴 때는 이두 개를 살짝 섞어서 이 굿, 필링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어떨까? 그 다음에 라이프 시커라고 되어 있는 애는 약간 좀 뒤에 백킹 더 퍼지는 감이 많죠? 이런 애좀 섞으면 둘이 콤비네이션이 되겠죠. 느낌들이 대체적으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죠. 전형적인 OVO 바이브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쓰기가 좋죠. 소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레이어가 됐어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만질 때는 얘가 어디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요 신스 해당 오실레이터로 가셔서 필터나 이런 걸 만지시면 됩니다. 지금 얘네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얘는 막 되게 움직이는 반면에. 이렇게 간단히 만지시면 돼요.
신스 공부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나는 용어도 모르고, 노브 기능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러시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알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만져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 소리가 이렇게 변하고, 저걸 만지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가상악기들을 접하면서, 아, 결국엔 다 비슷하게 도는구나 하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만약에 뭐 오실레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뭐 오실레이터 그냥 구글링에 쳐봐서 오실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지식을 좀 살을 찌워서,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아, 오실레이터가 이런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대충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신스를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제 책을 펼쳐놓고 막 이래저래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책을 가지고 공부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뭐 큐베이스라든지 화성학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것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공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공부하되 항상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란 건 결과적으로 많이 만지다 보면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라 거의 몸으로 익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직관적으로 손이 가는 거죠. 마우스나 이런 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나는 신스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제 신스 책을 봐야 돼. 이런 것보다 일단은 자꾸 많이 만지시고, 만지면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아, 이것도 좀 해서 모르겠고, 저것도 좀 해서 모르겠다. 그냥 학원이나 다니면서 배우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왜냐면 학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실전보다는 지식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이란 건 결국에는 실전이 없으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이 만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져보시면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좌절도 좀 해보고, 이런 노가다 반복을 하면서, 아,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우쳐야 직접 몸으로 써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몸을 쓰는 일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저의 적성하고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이렇게 현실과의 괴리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거는 그 판다 같은 그런 소리보다 좀 세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낼때 충분히 쓸만하겠죠. 원래 이런 거는 거의 브라스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패드 같은 경우에 조금 브라이드, 약간 이걸 유로 패드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디자인이 돼 있으면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어떤 A 곡에 쓰인 악기가 뭐냐 했는데, 뭐그 곡에 쓰인 거는 뭐 브라스다 패드다 이렇게 알려줘도 그게 혼자서 응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카테고리나 음악 장르로서 음악을 접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사운드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엔 소리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뭐딱 들으면, 아, 이건 패드, 이렇게 딱 고정관념처럼 박혀버리니까 음악 작업이 조금 자유롭게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에 대한 좀 접근을 하시고, 아, 패드로도 충분히 그러한 걸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하면서 하면은 자신의 인사이트를 좀 넓힐 수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고정관념이 많이 말 그대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딱이 소리는 이걸로 만들어야 돼. 저 소리는 저걸로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뭐 물론 그것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운드들을 잘 버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소리를, 말 그대로 소리를 만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는 패드이지만 이게 벨리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벨 소리도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벨에 어택이 있는 애를 섞어주면 나아지는 거죠. 그럼 꼭 벨이 아니더라도 약간 플럭 계열이라든지 키 계열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써주면 조금 소리가 또 원하는 바가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는 패드인데
소리는 거의 벨소리야.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렉트라라는 악기는 요즘 트랩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요즘뿐만 아니라 이게 나온 이래로 계속 쓰였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이 톤투라는 회사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쓸만해요. 예전에 티발랜드가 어떤 곡에서 이 회사 제품의 프리셋을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되게 옛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몇년 전일 텐데,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프로덕트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제품들이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관련 스타일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 가상악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